봐. 이거 거울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본다. 더부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봐. 아, 그냥 좀 나가 있어. 더러워. 너만 오면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먼지. 아니, 어제 먹은 거 좀 치우지 왜? 네가 치우나? 아, 진짜 왜 이렇게 승질을 내, 진짜? 아, 왜 시비야, 청소하는데. 야, 카톡 왔어. 카톡 왔어. 던졌냐? 야, 카톡 봐. 아, 던졌냐고. 야, 네가 먼저 던졌잖아, 저 맥. 네가 내 핸드폰을 왜 봐? 야, 나 여기 진짜 또 술을 부르네, 술을 부르. 야, 그만 마셔. 밑에 집에서 또 올라오겠다. 그만 마셔. 나 뭐? 뭐? 야, 진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씨. 뭐라고? 이 땅 말고 진짜 짜. 이 땅 말고 진짜 짜증나게 정말. 야, 뭐? 그럼 내가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참아야 돼, 내가? 야, 너 저번에 나한테 개라 그랬지? 내가 언제 나한테 개소리 한다 그랬잖아. 나 개라 그랬잖아! 네가 맨날 개같이 청소하니까 개라 그러지! 네가 개라고 했잖아! 그래, 네가 지금 얘기하네! 네가 나한테 맨날 개라 그러더라? 개소리? 야, 저기 템즈강에 가가지고 저 빠져 죽어버려. 아, 짜증나. 너 무슨 또 개소리냐? 자, 좋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리. 이게 좀. 아니,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좀 아쉽대요. 네. 근데 저희 너무 아쉬워요. 더 남았어요. 아, 더 남았어. 네. 때려도 해야 네. 되고. 해도 돼요. 자,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봐요. 충분히.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셔가지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내 상황이 되니까 또 이입이 엄청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저랬구나. 진짜. 충격을 뭐 다시 한 번. 말고 진짜 짜증나게. 상황극이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내가 저런 표정을 갖고 있고. 너 저번에 나한테 개라. 평상시에 저런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고 있고. 나 개라 그랬잖아. 남편한테 이런 막말을 쏟아부었었구나. 화나면은 진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아,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잠깐 경험해보고 오늘 딱 이별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보죠, 마음도. 하선님은 오늘 긍정적인 마음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거의 부정적인 마음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아, 너 또 왔냐? 지겹다. 야, 이제 그만 가라. 이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마.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나 불러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이제 날 선택한댔어. 엄마, 아빠잖아.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너 술 먹고 그 미친 모습 한번 보여줘. 술 그만 먹을 거야. 나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술 한 잔 먹고. 안 먹을 거야. 너도 잘 들어. 똑같이 해. 이 미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웬만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피해. 기본적인 특성이 도마뱀 같으세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피해. 아니야,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거짓말하는 거 지겨워. 나 이제 새로 태어날 거야. 좋아. 주인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나 필요해, 안 필요해? 난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데. 고민이 되지. 여태까지 많이 노력했는데 계속 똑같았는데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야. 할 수 있어. 응?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생기면 그걸 또 이 사람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이 사람이 또 나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실망하고 아니야, 안 받아줄 거야. 실망하지 않아. 부부잖아. 계속 속이고 거짓말 하라고.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내적 갈등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전이 이 친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도권. 그러니까
날 누를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믿지 않았던 거죠. 너는 또 거짓말할 거야, 너한테. 저 X가 너 속인 거야, 너. 배신감, 저 X가 너 속였다고. 아니야. 결혼했을 때 사기당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맞아. 나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맞아. 그것도 그만둬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알았지? 우리 5천만 원도 다 갚았잖아. 이제 못할 거 없어. 다 할 수 있어.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제가 너한테 물어볼게. 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뭐? 그래, 필요 너 없다잖아. 이제 너도 대화가 이제 필요 없어. 대화로 다 될 거 같아. 대화로 된다? 그거는 정상적인 부부나 되는 거야. 니네들은 이미 끝났어. 알았어? 아이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은 그런 짓 안 할래. 그래서 나 필요 없다? 어떻게 마음속에 있어, 나가. 나가. 그 정도 소리로 내가 나갈 것 같아? 나가! 나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그 외침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 우리 네 분 다 나오실래요? 둘러싸세요. 그리고 마음의 벽인데 나오고 싶으면 끊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냥 그 안에 머무르고 있겠다면 두 분의 결정이지. 자유죠. 이제 그만하고 나오자. 순간만 넘기면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받아준다니까, 이 여자가. 너는 얘 믿냐? 저 믿어? 항상 믿었었어. 항상 믿었었어. 나도 이제 내 와이프의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 이제는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은주야,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아,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다시 앉고 나 다시 내려갑니다. 이 안에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두 마음이랑 얘기해봤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손을 안 내미나? 타이밍. 쟤도 타이밍 놓친 거야. 그래도 잡아주니까 또 든든하죠? 네. 남편이잖아. 하겠다. 든든하게. 오늘 마음 진짜 맞짱 떴어요. 부부끼리 맞짱 뜨지 말고. 네. 근데 앞으로 또 계속 유혹한다 안 한다? 할 것 같아요. 또 와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나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도와줘 여보. 나 자꾸 화가 날라 그래. 라고 얘기도 하고. 네. 네. 우리 진태형 선생님. 뒤로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여기 아들 앉아 있어요, 아들. 네.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미안했던 얘기, 앞으로 이렇게 노력할 거야를 얘기해 주십니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무섭다고 달려왔던 너였는데 이제 무덤덤해진 너를 보니까 많이 미안하고 진짜 가슴이 진짜 너무 미어지고 진짜 엄마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애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만 뭐 살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만 엄마가 정말 많이 미안하고 이제 엄마가 더 잘할 거고 이제 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빠랑 싸우지 않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20년 3월 2일 오후경 널 처음 안아본 뒤에 네가 눈 떠 있는 모습을 아빠는 거의 본 적이 없네. 아빠 팔꿈치 정도 됐던 애인데 네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라는 거를 아빠는 어제 알았어. 너가 아빠의 안 좋고 무서운 모습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그 모습, 너랑 점점 멀어지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아빠는 많이 속상했어. 하루만 잘 지내자. 아빠는 안 그래도 돼. 진짜 아빠 미안! 아빠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너의 아빠로 살기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란다. 얼마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무섭게 비춰진 아빠라는 모습 조금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게. 이미 많이 늦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안 닮아서 밝고 착하고 예쁘니까 충분히 깨끗하게 씻어내고 멋진 남자로 클 수 있을 거야. 오빠가 많이 도와줄게. 사랑해. 와, 말 X하네. 야! 어디서 노력이라는 거를 해보자.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이혼하자. 내가 없는 긴 밤 우리 밝고 건강하게 큰 게 연주 너의 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항상 미안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진짜 잘 키우자. 그냥 진짜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다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다 갚고 6년 동안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서로 존중해주고 잘 살자.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반성 많이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자.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번 계기로 오빠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서로 많이 깨달았어? 응. 또? 앉아있는데 그거 하는 거야? 나 트라우마라니까? 뭐? 그거 내 앞에 그 어플을 뜨게 만들지 마. 아,
아, 그래. 좀 이건 강요인 것 같다. 다시 정정할게. 이거 비밀번호만 치고 아, 게임만 돌려놓을게. 그 30초, 10초도 나는 트라우마거든? 내 앞에서 그 어플 자체를 안 보여주면 안 될까? 답 나온 거야. 그럼 너가 잘못된 거지. 진짜 새로 좀 고쳐라. 그러니까 새기면 되잖아, 내 아침 업무. 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 내 앞에서 그 어플 자체를 안 보여주면 안 될까? 어, 알겠어. 굳이 오빠랑 단둘이 있는데 오빠랑 더 그 시간에 더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더 발전이 있지 우리의 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번에 캠프 와서 너도 많이 깨달았지? 여기 와서 나는 항상 오빠가 나한테 시비가 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말투에도 문제가 많았고 나도 이번에 느낀 게 되게 많았고 오빠한테 많이 미안했고 나는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돈 게 우리가 웃는 모습과 웃는 게 사실 막 이렇게 웃잖아. 그게 억지로 약간 억지 웃음. 어, 오빠도 느꼈지. 너무 억지 웃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봐도 근데 그건 젠 3자가 봐도 알 거야. 누가 애가 이렇게 억지로 웃어. 저희 아이가 원래 웃을 때 이가 다 보이게 활짝 웃거든요. 화해탈 아시죠? 예, 그렇게 완전 웃거든요. 근데 어느 한 6개월 됐나? 여기 눈썹이 이렇게 찌푸려지면서 억지 웃음 짓는 표정을 제가 이제 사진에서 봤어요. 벌써부터 아이가 눈치밥이 생겼고 나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겠다는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 5살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런 적이 있어. 오빠랑 나랑 부부싸움하고 오빠가 담배 피러 나갔을 때 미안해, 괜찮아 했을 때 그 표정을 지은 적 있어. 바로 이렇게 있어. 근데 공포스러웠을 때는 바로 근데 그런 억지 웃음 표정을 지었었어. 철이 너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계속 그 웃음만 맴돌았어 내 머릿속에서. 근데 오늘 그거 알아? 여기 와서 캠프 와서 피디님들이 키즈카페 데려가 주셨잖아. 거기서 이제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은 그 억지 웃음이 아니더라고. 오늘은 행복해 보였어. 근데 또 거기서 나는 안심이 되면서도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 우리가 없어야지 엄마 아빠가 없어야지 어, 더 행복한 우리... 웃음을 짓는구나. 커서 되게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밝아요 여전히. 여기서 본인들이 자꾸 폭력적인 모습들이 반복돼서 네. 노출되거나 부모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애한테 계속 노출되잖아요. 네. 그럼 애는 어느 한순간 그냥 완전히 흑화돼버려요. 오빠랑 나랑은 지금 맨날 서로 6년 동안 쌓였던 게 싸우면서 우린 폭발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거를 누군가에게 표출할 수도 없고 지금 6년 동안 눌려있어 걔는. 그게 나중에 청소년기 때 폭발할 수도 있다고 나는 들었고 기억은 지울 수 없어.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했던 거를 만약에 우리 아들이 기억한다면은 지금 그것보다는 더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이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앞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좀 툴툴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져주고 나도 또 그만큼 더 우쭈쭈 해줄 테니까. 오늘 수고 많았어. 어, 수고했어. 그 뭐야 다음 날에 나 아침에 등원 하는 거 보고 내가 운동할게. 어? 등원 시켜줄 수 있어? 어 해야지. 그 내 안에 피해자가 줄어들면 본인의 그 청소 강박 줄어들 거예요. 아 그래요?
오빠 일어나. 더 맛있네. 그래도 밥 먹고 있다. 그래? 뭐 입고 다 출신한데? 벌써 왔어? 밥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여기 있는 거 밥 먹어. 지 엄마 똑같이 생각하죠. 아까 벌써 완전 오빠구만. 진짜 모르겠지. 지금 봐봐, 지금 이게 오빠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웃어? 완전 오빠잖아. 지금 볼 때 너무 늦었지? 갑자기? 응, 늦었지? 늦진 않았지. 뭐 몇 살 차이가 뭐가 중요해. 마이크 안 달았어, 아직. 마이크? 응. 뭔 마이크? 안 달았다고 그래. 야. 몰라? 또 봐. 또 와. 착해. 안 착해? 천천히 먹어.